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58번째입니다. 도덕적 가치를 바탕 삼았으면. 우리 사회를 보면 실제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랄까, 서로 필요로 하는 교류랄까 하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통일이라는 목소리는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속에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자칫하면 통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적이고 민족적으로 더 큰 위험에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로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어느 쪽이든 통일을 너무 선전의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을 내부적으로 교란시킨다든지 하는 선전의 도구로 통일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통일은 도덕적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북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보다 훨씬 잘 산다는 우월감이 너무 큰 나머지 마치 물질적인 힘을 갖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덕적 가치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통일을 바란다면 한민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얼싸하는 만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서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안에 가치가 성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가치, 우리 사회의 민족적인 의미의 가치도 참으로 성장해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도덕적 가치가 바탕이 되어 통일이 이룩될 때 참된 의미의 통일이 될 것이고 뒤따르는 문제도 적을 것입니다. 그것 없이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더 큰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벽 허물자. 구체적으로 통일을 놓고 생각할 때 남북한 모두 서로 현재와 같이 경직된 체제에서 통일이 가능한가? 나는 당연한 이치로서 그러한 상태에서는 통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돌멩이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경직된 체제가 그대로 있음으로써는 절대로 통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가 그만큼 자기를 열어야 합니다. 북이 남을 민족사회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이 남한의 다원주의 사회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북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남쪽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흡수통합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빚을 것이 아니라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북이라는 체제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남이나 북이나 참된 의미로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종교의 자유, 최소한의 자유라도 인정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북한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나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서 종교가 북한 사회에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북한 주민들이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한 이것이 북한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두 해 전에 불란서의 대학 교수 기소르망이라는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북한 사회와 그 체제는 경직성 때문에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북한 역시 동구와 같은 자체의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구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동구 공산권의 붕괴, 특히 동구에서 가장 잘 살고 있어도 볼 수 있는 동독마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심정이고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북에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북한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못하지만
북한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경제 분야 등에서 조금씩 개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방의 폭이 다른 분야에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때 북한 사회도 자기 자신을 그 붕괴의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